23일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P10 공장 내 10.5세대 OLED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LG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으로 TV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OLED 대세화를 이끈다는 구상인데요. 이번 투자는 시장에서 OLED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OLED의 프리미엄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가 커짐에 따라 대형 OLED 생산 인프라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LG 디스플레이 10.5세대 생산 라인에서는 65인치 이상 초대형 OLED를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에 초기 투자한 월 3만 장 규모의 양산을 시작하고 월 1만 5천장의 확장 투자분은 2023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5년 11월 P10 신규 공장 건설 및 일부 설비를 위해 1조 8,400억 원의 투자를 시작하고 2017년 7월 월 3만 장 생산을 목표로 2조 8천억 원의 선행 투자를 결정해 OLED 합판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기존 3만 장분의 OLED 증착 중심의 잔여 투자와 추가로 월 1만 5천장 생산이 가능한 설비 확보에 총 3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처럼 10.5세대 OLED 생산 기반이 확보되면 LG 디스플레이는 초대형 TV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 TV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월페이퍼, CSO, 롤러블 등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고 OLED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해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